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인준 절차를 막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서야 인사청문특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2014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당시 234명 중 230명의 찬성이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238표 중 201표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상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주당마저도 동의했던 후보자들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사법부 공백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사법부 공백 사태가 가져올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절차의 지연 등으로 사법부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삼권 분립의 한 축을 훼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행정마비는 물론이고 수장 없는 사법부의 권위마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